제일 처음에는 이 지은염으로부터 시작합니다. 지은이라는 말은 잇몸이라는 뜻입니다. 네. 이것이 왜 생기는가? 우리가 먹고 나면, 음식을 먹고 나면 당이나 단백질 때문에 치아에 끈적끈적하게 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것을 치면 세균막 또는 치태. 그럼 거기에서 뭐가 문제인가? 그 안에 많은 세균들이 있거든요. 긁어서 보면 참 오글오글하게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. 그럼 이런 그 세균들이 바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, 이 세균들의 양이 워낙 많고 또 이것도 활동성이 또 세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런 것, 치은염 또 치주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. 우선 이 그 세균들이 독소를 내뿜어서 잇몸에 염증을 만든 것을 치은염이라고 하고, 그것이 또 오랫동안 지나면 침 속에 있는 그 칼슘과 인을 흡수를 합니다. 그래서 치아 주위에 이렇게 저 돌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. 돌을 많이 만들어서 잇몸을 자꾸 찌르고 또 잇몸에 그 뼈를 녹여서 내리게 됩니다. 그쯤 되면 그것을 치주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다음에 보면요, 이런 것을 그냥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? 물론 세균이 막 입안에서 많아지죠. 네.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어우 저렇게 세균이 많은데 이거 우리가 이거 괜찮을까? 하지만 사실은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을 상주균이라고 합니다.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아 이러니까 저 구강 그 검사를 하다가 미생물 검사를 하다 세균이 많이 나오면 어우 부부끼리 왔다가 서로 깜짝 놀라서 서로 싸움하기도 하고. 야, 다시는 너랑은 뭐, 뽀뽀도 안 해. 뭐, 이렇게 되는데,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거 해도 됩니다. 왜냐하면, 나도 갖고 있고, 너도 갖고 있고, 세균이 다 갖고 있는데, 서로 해갖고, 서로 왔다 갔다 하면, 그건 뭐, 아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, 나는 없는 세균이 상대방이 있어. 그럴 때는 서로 들어오면, 그것을 감염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이제,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, 웬만한 것은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, 안심하시고, 뽀뽀를 해도 좋습니다. 그런데, 이제,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, 주위에 치은염, 치주염 이렇게 돼서 전신으로 퍼지게도 됩니다. 소화도 불량되고 또 이런 거, 활성산소가 또 증가해서요. 이게 점점 되면 심지어 그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당뇨, 이것도 반대로도 되기도 합니다. 당뇨가 있는 사람이 치주병이 심하기도 하고 또 치주병이 심한 사람이 거꾸로 당뇨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. 또 이 저 이 뇌로 들어가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. 그 외에 또 다른 뭐 폐인이 뭐 여러 가지로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신 질환하고도 많이 저 이야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빨리 이렇게 저 진료를 받아서 없애야 쓰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이 이제 치주 질환